정준영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정토 3부경 가운데 무량수경입니다. 제1장 서군, 제1절 경문의 증명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갈타국의 서울 왕사성 근처의 기사 굴산 중에 계셨는데 정망이 높은 비구들 1만 2천명이 함께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들은 이미 신통지혜가 통달한 대성인들로서 그 이름은 요본제존자, 정원존자, 정어존자, 대호존자, 인현존자, 이구존자, 명문존자, 선실존자, 구족존자, 우왕존자, 우루빌라가섭존자, 가야가섭존자, 낮에가섭존자, 마하가섭존자, 사리불존자 대목걸련존자, 겁빛나존자, 대주존자. 대정지존자, 마하주나존자, 만원자존자, 이장존자, 유관존자, 견복존자, 면왕존자, 이승존자, 인성존자, 희락존자, 설레존자, 라운존자, 안난존자등 모두. 이와 같은 뛰어난 제자 들이 었 다. 또한, 대 승의 여러 보살 들도 함께 있었 는데, 보현 보살, 묘덕 보살, 자시 보살 등이 현겁 중에 일체 보살 들과16 보살 인 현호 보살, 선 사의 보살, 신의 보살, 공무 보살, 신통화 보살, 광영 보살, 해상 보살, 지당 보살, 접근 보살, 원해 보살, 향상 보살, 보영 보살, 중주 보살, 재행 보살, 해탈 보살 등다 위대한 성인 들이 었 다. 그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보현보살의 덕을 좇아서 모든 보살의 서원과 수행을 갖추고 일체의 공덕법에 머물러 시방세계에 논일며 중생을 위해 가진 방편을 베푼다. 그리고 불법을 깊이 통달해 영원한 피안을 밝히고 무량한 세계에 나투어서 등각을 성취한다. 그 보살들이 등각을 성취하는 인연을 밝힌다면, 먼저 도솔천에서 정법을 널리 베풀다가 그 천상을 버리고 왕궁에 내려와 어머니의 모태에 강신한다. 그래서 다리 차면. 어머니의 오른편 옆구리에서 태어나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을 때, 광명이 찬란해 시방 세계의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천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 그때 스스로 소리 높여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위없는 성인이 되리라고 외치면, 제석천과 범천이 받들어 모시고, 모든 천인들도 다 우러러 받든다. 장성함에 따라 수리와 문학과 활쏘기와 말타기 등을 익히며, 널리 신선의 도술에 달하고, 모든 학문에도 통달한다. 또한 후원의 논일 때는 무예를 수련하며 궁중에 있을 때는 세속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보고는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 왕위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 도를 배우기로 작정한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왕궁을 빠져나와 출가한다. 그리고 보배관과 영락 목걸이를 돌려 보내고는 화려한 옷을 허술한 법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 그리하여 보리수 그늘 아래 단정히 앉아. 6년간의 괴롭고 처절한 수행을 정법에 따라 감행한다. 이렇듯 오탁의 국토에서 태어나서 중생의 인연에 따르므로 먼지와 때가 끼어 시냇물에 목욕하고 천인이 들이운 나뭇가지를 더위 잡고 강 언덕에 올라오면 그때 아름다운 새들은 보리수 아래 도량에까지 따라 나서고 길상동자가 성불의 상설을 의미하는 길상초를 바치자 그를 불상이 여겨 이를 받아 보리수 밑에 깔고 단정히 가부좌를 하고 깊은 산매에 빠진다. 그리하여 대광명을 떨치니 마왕이 이를 알고 놀라서 곧 권속을 거느리고 와서 핍박하고 시험한다. 그러나 지혜의 위력으로 이를 모조리 항복받고 깊고 미묘한 법을 얻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신다. 그때 재석천과 범천이 와서 정법을 전하기를 청해 빌면 부처님은 자제로이 유행하사 사자후의 설법을 하신다. 그래서 법에 북을 치고 법에 소라를 불며 법에 칼을 휘두르고 법에 깃대를 세우며 법에 우레를 떨치고 법에 번개를 번뜩이며 법에 비를 내리고 법에 보시를 베푸는 등 한결같이 오직 법음, 진리의 소리로서 모든 세계를 깨우치신다. 그 광명은 무량한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온 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마의 세계는 그 궁전이 동요해 마군의 무리들은 겁내고 두려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삿된 법을 처부수어 없애고 망령된 소견을 소멸해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며 탐욕의 구렁을 허물어 엄정한 정법을 지키고 불법을 빛내며 더러움을 씻고 청백한 불법의 광명으로 진정한 교화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걸식하실 때, 가지가지의 풍요한 공양을 받으셔 그들이 공덕을 짓고 복을 받도록 하시며 법을 베풀고자 하실 때는 인자하신 미소를 놔두시어 모든 법의 약으로서 중생의 삼고를 구제하사, 무량공덕의 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성불하리라는 대승보살의 수기를 주시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멸도를 나투어 보이시나 부처님의 실상인 법신은 영생하여 중생을 제도함에 제한이 없으시니 그들에게 온갖 선근을 심게 하사 미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갖추게 하신다. 이와 같이 모든 불국토의 논이시어 두루 불사를 베푸시나 행하시는 대행이 원만하고. 청정하사, 막히고 걸림이 없으시니, 비유하면 마치 능란한 요술사가 마음대로 각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혹은 남자로 혹은 여자로 자제로이 변현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도 또한 위에 말한 바 보현보살의 거룩한 공덕과 같아서 일체 모든 법을 다 배우고 통달해 매양 마음이 평온하고 무수한 불국토에 몸을 놔두어 중생을 교화하되 여태껏 교만하고 방자하지 않았으며, 못내 중생을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해 마지않는다. 이와 같이 보살들은 온갖 공덕을 다 갖추었으며, 또한 대승경전의 묘법을 밝히고, 그 명망은 시방 세계에 두루해 모든 중생을 제도하니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이 그들을 기억해 보호하신다. 또한 이 보살들은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을, 이미 갖추었으며 대성인들이 행한 바를 모두 실행하고 부처님의 교화를 능히 선양해 다른 보살들을 위한 큰 스승이 되고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중생을 인도하며 모든 법의 채성에 도달해 일체 중생의 사정과 모든 국토의 형세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때그 몸을 나투기를 번개와 같이하고 능히 두려움이 없는 일체 지혜를 배워서 인연법을 깨달아 집착이 없으며 사마 외도와 일체 번뇌를 무너뜨리고 성문, 연각 등의 낮은 경계를 초월해 공 무상 무원의 삼삼매를 성취했다. 그래서 능이 방편을 세워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법을 구별해 밝히고 성문 연각 이승인 중하의 경계에 따라 멸도를 보이나 본래 지음바도 없. 얻은 바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의 진리를 얻었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신통지혜와 백천가지의 수많은 산매와 종생의 근기를 살피는 지혜를 다 갖춰 성취했다 그리고 법계를 두루 관찰하는 깊은 선정으로 보살의 대승법문을 통달해 부처님의 화엄 산매를 얻고 능히 일체의 경전을 연설하고 선양한다. 또한 매양 깊은 선정에 머물어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친견함이 다만 한 생각 동안에 두루 다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지옥 아귀 축생의 사막도에서 수고하는 중생이나 또는 수행할 틈이 있는이나 틈이 없는 이의 근기를 따라 진실한 도리를 분별해 가르치며 모든 부처님의 변제지혜를 얻고 일체 언어의 통달에 무량 중생을 교화한다. 또한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고 마음은 항상 해탈의 도리에 안주해 일체 만사에 자유자재하며 모든 중생을 위해 불청우가 돼 중생제도를 자기가 책임지는 무거운 부담으로 여긴다. 그래서 심심 미묘한 불법을 받들어 간직하고 한껏 중생의 불종자를 보존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또한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한 변제로 올바른 지혜를 가르치며 지옥과 아귀와 축생 등 사막도의 길을 막고 아수라와 인간과 천상 등 삼선도의 길을 연다. 그리하여 중생이 청하지 아니하건만 불법으로써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마치 지극한 효자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과 같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자기와 한 가지로 여기며 일체의 선근을 심게 해 모두 다 영생의 피안에 이르게 한다. 이렇듯 모든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갖추고 지혜는 거룩하고 밝아서 그 불가사의한 위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와 같이 지혜와 복덕이 원만한 수많은 보살들이 일시에 와서 모이게 되었다. 제2절 설법의 인연 그때 부처님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이 청정하시어 빛나는 얼굴은 거룩하고 엄숙하셨다. 아나는 부처님의 거룩하신 깊은 뜻을 짐작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여 부처님께 사로였다. 오늘 세존께서는 온 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이 청정하시며 빛나는 얼굴이 엄숙하심이 마치 맑은 수정이 투명함과 갓싸우며 한없이 위험이 넘치시고 빛나시온데 저는 일찍이 지금과 같이 신묘하신 모습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옵건데 세존이시여 온 세계의 어른이시고 세계의 영웅이시며 또한 세계의 안목이시고. 세계의 지혜이신 세존께서는 오늘 위없는 법에 머무르시고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무르시며 또한 대도사의 대행에 머무르시고 가장 수승한 도에 머무르시며 모든 열의 덕을 행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서로 상통한다 하시는데, 오늘 세존께서도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위험이 넘치시고 신비하신 광명이 이렇듯 희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찌된 셈이냐, 아나나. 모든 천신들이 너를 가르쳐서 내가 묻느냐? 또는 내 스스로의 지혜로서 묻는 것이냐? 아나니 부처님께 사례기를 천신들이 제게 와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제 소견으로서 엿줄 뿐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아나나. 참으로 기특한 질문이니라. 너의 깊은 지혜와 묘한 변제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러한 지혜로운 질문을 하는구나. 열애는 언제나 최상의 대자대비로 6계 3개, 무색계의 3계를 가엾이 여기는 것이니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는 까닭은 진정한 가르침을 널리 밝혀서 중생을 건지고 진실한 이익을 베풀고자 함이니라. 무량 억겁의 세월을 두고 열애 부처님을 만나보기 어려움이 마치 우단바라꽃이 삼천년 만에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이제 그대가 묻는 바는 모든 천상과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할 것이니라. 아나나, 분명히 알아라. 열애의 바른 깨달음은 그 지혜가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제도함이 한이 없으며 걸림없는 신통 지혜는 한 끼니의 식사로도 능히 억천만겁에 무량한 수명을 머물게 하느니라. 그리고 온몸이 매양 기쁨에 넘쳐서 흐려지지 않으며 거룩한 모습과 빛나는 얼굴은 변하지 않나니 그 까닭은 열에는 언제나 선정과 지혜가 지극하여 일체법에 자제를 얻었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명심하여 들어라. 이제 그대를 위하여 귀중한 법문을 말할 것이니라. 아나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자 하나이다. 제2장 정종분 제1절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 1. 법장 비구의 48원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에 정광열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셔 모두 바른 길을 얻게 하시고 열반에 드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여러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그 이름은 광원불, 월광불, 전단향불, 선산왕불, 수미천관불, 수미등요불, 월색불, 정년불, 이구불, 무착불, 용천불, 야광불, 안명정불, 부동지불, 유리묘화불, 유리금색불, 금장불, 염광불, 염근불, 지동불, 월상불, 이름불, 해탈화불, 장엄광명불, 해각신통불, 수광불, 대향불, 이진구불, 사염이불, 보염불, 묘정불, 용립불, 공덕지혜불, 폐일월광불, 일월유리광불, 무상유리광불, 최상수불, 보리화불, 월명불, 일광불, 화세광불, 수월광불, 재치명불, 도계행불, 정신불, 선숙불, 위신불, 법회불 나눔불, 사자음불, 용음불. 처세불 등 여러 부처님들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다음에 세자제왕불이란 부처님이 계셨는데, 부처님의 공덕에 따른 이름을 또한 열애, 응공, 등정각, 명행족, 선서, 세간해, 일체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고 하느니라. 그 무렵 국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깊은 환희심을 품고, 바로 위없는 바른 길을 구하는 뜻을 냈느니라. 그래서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 법장이라고 이름했는데, 그의 재주와 용맹은 세상에 뛰어났었느니라. 그는 세자제왕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의 오른편으로 세번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노래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했느니라. 빛나신 얼굴은 우뚝하시고 위엄과 신통은 그지없으니 이처럼 빛나고 밝은 광명을 뉘라서 감히 닮으리까. 햇빛, 달빛과 마니보주의 광명이 빛나고 찬란해도 모두 가리워져 숨어버리고 검은 먹덩어리 되고 맙니다. 부처님의 얼굴 뛰어나시어 이 세상에 다시 견줄이 없고 바르게 깨달은 크신 음성은 시방세계에 두루 넘치네. 청정한 계율과 지식과 정진, 그윽한 산매와 밝은 지혜와 거룩한 위덕은 짝할 이 없어 한없이 수승하고 희유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법을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살피어 끝까지 밝히고 속에 사무쳐. 끝과 바닥에 두루 미쳤네 어두운 무명과 탐욕과 성냄을 부처님은 영원히 여의신하니 사자와 같은 위대한 이의 신묘한 공덕을 헤아릴 수 없네 위없는 도덕과 넓은 공적 밝으신 지혜는 깊고 묘하며 광명에 빛나는 거룩한 상호는 대천세계에 두루 떨치네. 원하옵건데 나도 부처님 되어 거룩한 공덕 저 법왕처럼 생사하는 중생을 모두 건지고 빠짐없이 고해에서 벗어지이다. 보시를 베풀어 뜻을 고르고 계유를 지니며 분한 일 참고 끊임없이 정진을 거듭하면서 삼매와 지혜로 으뜸 사물이 나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 이러한 서원을 모두 행하고 두려워 시달리는 중생 위하여 편안한 의지가 되어 보리라. 가사, 많은 부처님 계시여! 그 수효는 백 천억만이 되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성인들 항하의 모래보다 많을지라도 이렇듯 많은 부처님들을 받들어 섬겨 공양을 한들 올바른 대도를 한껏 구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리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은.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그처럼 많은 세계 국토를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비치어 모든 국토를 두루 하거늘, 이러한 정진과 위실력을 무슨 재주로 헤아려 보리요. 만약에, 내가 부처님 되면 국토의 장엄은 으뜸이 되고 중생들 한결같이 훌륭이 되며 도량은 가장 수승하오리. 그 나라는 영원히 행복하여서 세상에서 견줄만한 짝이 없건을 온갖 중생을 가엾이 여겨 내가 마땅히 제도하리라. 시방세계에서 오는 중생들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리니, 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상쾌하고 즐거워 안온하리라. 원컨대, 부처님 구버살피사, 저의 참뜻을 증명하소서, 저 국토에서 원력을 세워 하려는 일들을 애써 하리라.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 밝으신 지혜는 걸림 없으니 제 마음과 제 수행을 부처님들께서 살펴 주소서. 만일 이 몸이 어찌하다가 모든 고난에 빠진다 한들, 제가 수행하는 바른 정진을 참아내지 못하고 후회하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법장 비구는 저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이렇게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결심했습니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제게 거룩하신 교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불국토를 이룩하고 청정 미묘한 국토로 장엄하게 사오니 저로 하여금 금생에 빨리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모든 생사 고난의 근원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자제왕 부처님이 법장 비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바와 훌륭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은 그대 스스로 마땅히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법장 비구가 부처님께 사뢰기를 부처님이시여 그와 같은 뜻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제가 알수 있는 경계가 아니옵니다. 원하옵 건데, 모든 부처님들께서 불국토를 이룩하신 수행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해 소원을 원만히 성취하겠나이다.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은 법장 비구의 그 뜻과 소원이 고결하며 깊고 넓음을 살피시고 바로 법장 비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기로 여기셔 말씀하시기를. 비유하건대, 비록 큰 바닷물이라도 억겁에 오랜 세월을 두고 쉬지 않고 품어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다하여 그 가운데 있는 진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만약 사람이 지성으로 정진해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마는 것이니, 어떠한 소원인들 성취안될 리가 없느니라 하시고, 세자 제왕 부처님은 곧 법장 비구를 위하여, 210억의 여러 불국토와 그 천상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묘함을 널리 말씀하시고 법장 비구의 소원대로 이를 낱낱이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이에 법장 비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장엄하고 청정한 나라들을 모조리 보고 나서 위없이 갸륵하고 가장 뛰어난 서원을 세웠느니라. 그때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었으니 일체 세간에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했느니라. 그리하여 오겁에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은 선정에 들어 불국토를 건설하고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에 온 마음을 다하였느니라.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자제왕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겁이니라. 그때 법장 비구는 210억 불국토의 청정한 수행법을 선택해 그와 같이 수행하고 나서 다시 세자제왕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을 세번 돌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뢰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불국토를 장엄할 청정한 수행을 갖추어 지녔습니다. 세자 제왕 부처님이 법장 비구에게 이르시기를 법장 비구여 이제 그대가 대중들에게 그대의 서원과 수행을 널리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좋은 기회이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이를 듣고 불국토를 이룩할 무량한 큰 원행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법장비구는 다시 부처님께 사뢰기를 세존이시여. 들어주십시오. 제가 세운 바 마흔여덟 가지 서원을 자세히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장 비구의 48가지 서원. 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나라에 지옥과 악의와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수명을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몸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업의 옛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6.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천안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세계를 볼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천이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많은 부처님들의 설법을 듣고 그 모두를 간직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타심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9.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신족통을 얻어 순식간에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나라들을 지나가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0.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여이는 누진통을 얻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 자신의 집착하는 분별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만약 성부라는 정정 취에 머물지 못하고 필경의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광명이 한량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3. 제가 부처가 될쪽에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탁업 동안만 살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4. 제가 부처가 될쪽에그 나라 성문들의 수효가 한량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의 성문과 연각들이 백천겁 동안 세어서 그 수를 알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소리니 다만 그들이 중생제도의 서원에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자제로 할 수는 있을지언정 만약 그 수명에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6.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좋지 않은 일은 물론이요 나쁜 이름이라도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저의 이름 아미타부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제 이름 아미타불을 다만 열 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9.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의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울 죄. 그들의 임종 시에 제가 대중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마중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0.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세계의 종생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저의 불국토 극락세계를 흠모하여 많은 선근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향할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종생들이 모두 3십이대인상의 훌륭한 상호를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제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필경에 그들은 한 생만 지나면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일생 보처의 자리에 이르게 되오리다. 다만 그들의 소원에 따라 중생을 위해 큰 원을 세우고 선근 공덕을 쌓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또는 모든 불국토에 다니며 보살의 행을 닦아 시방 세계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또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위없이 바르고 참다운 가르침을 세우고자 예사로운 순탄한 수행을 초월하며, 짐짓,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으려는 이들은 자제로 그 원행에 따를 것이오나, 다른 보살들이 일생보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한참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에 두루 이를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리는 공덕을 세우려 할지 그들이 바라는 모든 공양하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연설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십육.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천상의 금강역사인 나라연과 같은 견고한 몸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십칠.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과 일체 만물은 정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그 모양이 빼어나고 지극히 미묘함을 능히 칭량할 수 없어오리니 만약 천안통을 얻은 이가 그 이름과 수효를 헤아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을 비롯해 공덕이 적은 이들까지도 그 나라의 보리수나무가 한없이 빛나고 그 높이가 400만리나 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9.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며 또한 남에게 설법하는 변제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0.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보살들의 지혜와 변제가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불국토가 한없이 청정하여 시방일체의 무량무수한 모든 부처가, 세계를 모두 낱낱이 비춰보미,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지상이나 허공에 있는 모든 궁전이나 누각이나 흐르는 물이나, 꽃과 나무나, 나라 안에 있는 일체 만물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가지의 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장엄하고 기묘함이 인간계나 천상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미묘한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풍기면 보살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되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한량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로서 제 광명이 그들의 몸에 비치어 접촉한 이는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인간과 천상을 초월하오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과 깊은 지혜공덕인 다라니 법문을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부처님 세계의 여인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환희심을 내 보리심을 일으키고 여자의 몸을 싫어한 이가 목숨을 마친 후에 다시금 여인이 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6.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수명이 다한 후에도 만약 청정한 수행을 할수 없고 필경 성불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땅에 엎드려 부처님을 예배하며 환희심과 신심을 내 보살행을 닦을지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의복을 얻고자 하면 생각하는 대로 바로 훌륭한 옷이 저절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 마치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가사가 자연히 비구들의 몸에 입혀지는 것과 같으오리니 만약 그렇지 않고 바느질이나 다듬이질이나 물들이거나 빨래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9.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누리는 상쾌한 즐거움이 일체의 번뇌를 모두 여인 비구와 같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0.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보고자 하면 그 소원대로 보배나무에서 모두 낱낱이 비춰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그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으오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여러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부를 듣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육군이 원만하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들은 이는 모두 청정한 해탈산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이 산매에 머물러 한 생각 동안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도 오히려 산매를 잃지 않으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도 수명이 다한 후에 존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아서 모든 공덕을 갖추오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부를 들으면 그들은 모든 부처님을 두루 배울 수 있는 삼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 이 삼매에 머물러 성불하기까지 언제나 불가사의한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6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은 듣고자 하는 법문을 소원대로 자연히 들을 수 있소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나서 일체의 공덕이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만 듣고도 바로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음향인과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과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나나, 법장비구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48원의 서원을 낱낱이 아뢰고 나서, 다시 개송으로써 거듭 서원을 밝혔느니라. 내가 세운 서원은 세상에 없는 일, 위 없는 바른 길, 가고야 말리. 이원을 원만히 성취 못하면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한량 없는 오랜 겁에 세월을 두고, 내가 만일 큰 시주가 되지 못하여, 가난한 고해중생 제도 못하면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위없는 부처가 되어 그 이름 온누리에 떨쳐 넘칠 때, 못들은 누구라도 있을 적에는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욕심 여인 바른 길 깊이 지니고 청정한 지혜로 도를 닦아서 위없는 진리를 모두 갖추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리. 신통력과 빛나는 광명 나투고 끝없는 모든 세계에 도루 비추어 탐진치의 검은 때를 녹여 버리고 중생의 온갖 재난 구제하리라 그네들의 지혜 눈 밝게 열어서 이 세상 어두운이 눈뜨게 하며 여러 가지 나쁜 길 막아 버리고 좋은 세상 가는 길 활짝 열리라. 지혜와 공덕을 두루 갖추고 거룩한 광명은 시방에 넘쳐 해와 달이 밝은 빛 내지 못하고 천상의 광명도 숨어버리네. 중생을 위하여 진리 밝히고 공덕의 보배를 널리 베풀며 언제나 많은 대중 모인 가운데 사자의 외침으로 법을 설하네. 온 세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한량 없는 공덕을 두루 갖추고 서원과 지혜를 모두 이루어 삼계의 영웅인 부처 되리라.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와 같이 모든 것 통달하여 두루 비치니 바라건대 내 공덕 밝은 지혜가 세자제왕 부처님과 같을지이다. 정영 이 서원이 이루어지면 삼천대천세계가 감동을 하고 허공 중에 가득한 하늘 사람들, 신묘한 꽃비를 뿌려주리라. 법장 비구가 이개송을 읊고 나자 바로 대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신묘한 꽃이 비오듯이 흩날리며 난데없이 천연한 음악이 은은하게 울리는데 허공 중에서 법장 비구여 그대는 결정코 반드시 위없는 대도를 성취해 부처가 되리라고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이때 법장 비구는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원만히 성취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추호도 흩어지지 않고 모든 세상 일을 초월해 간절히 열반의 경계를 흠모해 맞지 않았느니라. 아나나. 이렇듯 법장 비구는 세자 제왕 부처님 앞에서 범천과 마왕과 용신 등의 팔부대중과 그밖에 많은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48의 큰 서원을 세우고 한결같이 뜻을 오로지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가 세우려는 불국토는 한없이 넓고 청정미묘하여 비할 데가 없으며 또한 그 나라는 영원 불멸하여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쇠미하지 않는 극락의 정토이니, 법장비구는 이러한 청정하고 장엄한 정토를 세우기 위해 불가사의한 오래고 오랜 영겁의 세월을 두고 보살에 헤아릴 수 없는 수행공덕을 쌓았느니라. 그는 탐욕과 성냄과 남을 해치는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고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또는 감관의 대상인 모든 형상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분별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욕의 행을 닦아서 어떠한 고통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매양 만족함을 알아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 번뇌에 물들지 않고 항시 삼매에 잠겨서 밝은 지혜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느니라 그리고 남을 대할 때는 거짓과 아첨하는 마음이 없이 언제나 온화한 얼굴과 인자한 말로써 미리 중생의 뜻을 보살펴 그들을 기쁘게 했으며, 또한 애써 용맹정진하여 그 뜻을 호리도 굽히지 않고 청정결백한 진리를 구하여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그리고 그는 불, 법, 승, 삼보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겼으며, 온갖 수행을 쌓고 복과 지혜에 큰 장엄을 갖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하였느니라. 그는 또 일체 모든 현상의 실상을, 본래 비어 있으나 변하지 않는 모양이 없고, 바랄 것도 없다는 산매에 머물러 아예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다만 인연이 화합해 이루어졌으니, 헛개비와 같고 뜬구름같이 허망함을 관조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자기를 그르치고 남을 해치는 부질없는 말을 멀리 여이고, 자기와 남에게 한결같이 유익하고 공덕이 되는 청정한 수행을 닦았느니라. 그래서 그는 나라와 왕위와 재물과 보배와 처자의 인연까지도 끊어버리고. 몸소, 보시와 계율과 인용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 등 육바람일의 보살행을 수행했으며 또한 남에게도 이를 가르쳐 수행하도록 했으니 이렇듯 그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두고 무수한 공덕을 쌓았느니라 그래서 법장 비구가 태어나는 처소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하였으며 한량없는 법문이 저절로 우러나와 수없이 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안온하게 하고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였느니라. 그는 때로는 부귀하고 덕 있는 장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거사로, 혹은 높은 벼슬아치로, 혹은 국왕, 혹은 전륜성왕, 혹은 유격천으로부터 범천왕에 이르기까지 소원대로 태어나서, 매양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약품 등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였나니 이러한 공덕은 이로 헤아릴 수 없었느니라. 그래서 법장 비구의 입에서는 청결한 향기가 마치 우단바라꽃 향기와 같았고 몸의 모든 털 구멍에서는 전단향의 윽한 향기를 내그 향훈이 도루 한량없는 세계에 풍겼느니라 그 모습은 단정하고 상호는 원만하며 손에서는 항시 무량한 보배가 소원대로 나왔는데 그 의복과 음식과 진귀하고 미묘한 꽃과 향이며 갖가지의 비단 일산과 기대등 아름다운 장식물들이 모두 천상보다도 한결 뛰어나게 훌륭했으니, 이와 같이 그는 일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었느니라.